받아야 돼.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나네. 일단 나도 화가 나요. 아, 근데 왜 검찰에 상고를 안 했을까? 글쎄 왜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아니, 상고를 안 해? 그러니까 싸우라고 걱정이었으면 10년 받아야 되는데 상고를 안 했다는 것은 확정 판결이 됐다는 거잖아요. 아마 양형을 다투기엔 그렇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. 일단 살인죄는 적용 안 되니까. 예, 예, 예. 글쎄요,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. 조금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그 사람 있고 법 있는 거지. 뭐 법 있고 사람 있습니까? 그러니까. 아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 뭐 합니까? 아니 아까 그 저 한직으로 그 좌천된 사람들 연구소. 그 사람들 이거 좀 연구하세요. 근데 지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박변이 재판부가 아니잖아. 왜 그렇게 갈구고 계속 이제 같은 법조인이니까 포괄적으로 네, 우리는 이제 똑바로 해. 변호인이 잘했다고 또 말할 수 있는데 니한테 괜히 말할 거 같아. 나는 이 변호인도 어떤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니 합의 보는 게 용서 구하는 거니까. 아니 근데 이 사건을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아 요거를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놓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직업인을 내가 무슨 말을 하지? 변호인이야.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. 역시 변호인 하다 보면 네. 그런 경우에 그 사건의 변호인이라보다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인. 야, 많은 변호사들 그 중간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. 이 경우에는 변호사는 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. 변호사 역할 어떻게 해? 아 나는 용서 못해요. 아니 저는 진짜 이런 생각한 같은 게 있어요. 법률 과정을 우리가 공부 많이 해요. 이번에 그 특검에 그, 저, 맨날, 그, 넥타이 하고, 코트 예쁘게 입고 나온 그분. 이규철? 그럼 정말 어떻게, 아, 그만두셨어. 사임했잖아. 아, 했어? 사임했어, 그 했어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이규철 끝까지 봐. 아, 미안합니다. 아이고, 왜 이규철까? 아, 미안합니다. 네. 아니, 이규철은 좀 문제가 있어. 지금 하면 안 되지. 그렇지. 진짜 안 되지, 그거는. 네.